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거하여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 잘 들으세요, 미래에 대해 막연히 좋은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헛된 신탁을 받는 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에 횡행하는 개인의 기륭에 대한 예언, 제가 잘 될까요 못 될까 이런 거, 그렇죠? 점치러 가갖고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성경은 아까 읽은 것처럼 참된 예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또 참된 예언은 대언자가 전달한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명기 같은 경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가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말한 내용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이건 거짓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어떻게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와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언이라고 하는 게 구약 시대에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자기 목숨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나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나가 뭐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선포를 아모스 같으면 66장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목숨을 내걸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52장을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자, 그래서 참된 예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합당한 시간에 이게 공포가 돼야 돼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한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합당한 그런 시간에 공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일어난 사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측이 돼야 되고, 더구나 사람의 명철이나 지혜는 알 수 없는 거, 아, 누가 봐도 통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가 없고, 더구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달해야 되니까 구약의 대언자는 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거 할 때는 목숨을 내건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사건들이 발생하기 수세기 전에 예언이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 뭐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6천년 된 거예요. 6천년, 여러분 6천년 전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쭉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이 시작이 돼서 세상 역사 끝까지 이렇게 예언이 지속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이사야도 대언하고, 그렇죠, 예레미야도 대언하고, 또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한 걸 지금 다니엘이 또 그걸 보고 깨닫고, 그렇죠,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발전하고, 또 동일한 주제를 여러 사람이 대언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 재림의 말씀, 이거는 너무나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본인들이 대언을 하고도 이게 어떤 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조차 본인들이 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본인들도 몰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뭐 노스트라다무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영어로 하면 퍼세틱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럴 때 저 앞에 이제 자유공원 이런 데 가면 십자매 이렇게 새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십자매 가서 물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맞는다 그러고. 마귀도 어느 정도는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귀도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다 돈 주고 거기서 점치고. 네, 여러분 점치를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거짓말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용하다고 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가긴 갈 텐데. 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 천사들을 왕좌들, 권력들, 그 다음에 통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간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 다니엘서도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오는 그런 그 천사를 막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미가엘이 와서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오늘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사라든지 어떤 국가에 관련된 그런 일이라는 이런 걸 주관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런 점치는 거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뭐 이 통치, 권력,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해서 우리를 얽어매든 그러고 있었지 옛날에.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무슨 날 이사를 가든 누구하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믿음의 길로 딱 해서 발걸음 뛰고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묻는 거 아니고. 예, 누구한테 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점쳐달라 그러고. 예,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대언자들의 기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도 공부하고 또 제가 지금 이사여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거기 가서 보시면은 제가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많은 주석서가 있다 그래서 주석 써놓은 게 아마 한 30개, 30명 정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런 주석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사여서 9장 뭐 1절, 그럼 1절에 30명이 다 나와있어요. 30명의 글이. 이 글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석학이고 성경을 수십 번 그렇게 읽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써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성경을 읽고 앞뒤 문맥을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묘하게 좀 어느 면에서 흐릿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그 선진들의 지혜, 노력한 거, 연구한 거, 이런 것들과 함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저도 배우고, 그래서 배운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요새 이제 이사야서를 9장까지 제가 이제 했는데 정말 제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이 말씀이 요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 한절 한절을 이렇게 다 보는 거니까, 정밀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고 문자 그대로 예언된 것 가운데 아직 성취가 안 된 건 재림 때 이제 성취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절정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성경에 적어도 수백 군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초림과 재림인데 재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초림보다는 여자의 씨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 미가서 5장 2절. 처녀로 몸에서 나오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다음에 메시아 앞에 메시아의 사역을 알리는 전령이 나타난다.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그다음에 모세는 신명기 18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우시리니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와 같은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3장 20에서 22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 같으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이 되고 53장 9절에는 부자의 무덤에 안치가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면은 One for Israel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One for Israel.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 7분에서 8분 정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대부분 예수님 믿냐?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아니, 이게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져다 이거 읽으라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700년 전에 당신이 있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어디를 읽어요? 마태복음을 들어가서 보니까 다 유대인 이야기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 그게 이제 One for Israel이라는 그런 채널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뭐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죽음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 메시아가 와서 끊어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건 아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승천하는 거, 재림하는 거, 승천 올리브산에서, 그렇죠, 사도행전에 재림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올리브산에 오시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러한 예언을 이렇게 미리 말하고 그리고 이대로 성취가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10개만 얘기했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이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100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취약함 속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주심으로써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자신 있게 주신 거예요. 자신 있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은 재림 때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잖아요. 1948년 5월에 이거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모세의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이런 거 나오고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쫓겨났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온다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계시하신다. 계시, 모루, 성경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왕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든 방향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in control. 역사 모든 것을 in control. 딱 하나님이 손안에 쥐고 계신다. 오늘 다니엘서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종종 이렇게 승진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우리 성경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복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복,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 그렇죠?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거를 이렇게 메인테인,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몸은 죽이는데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등등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 삶에 이 시간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많은 영적인 그런 보화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